맨 처음 Come Down With부터 해볼까요? Come Down With? 걸리다. 그렇죠. 그리고 Raw? 익히지 않은. 그렇죠. Swell? 부어오르다. 그렇죠. Cancer? 암. 그렇죠. Afflict? 괴롭히다. 그렇죠. Let it on. 알려주다. 그렇죠. Vomit. 토하다. 그렇죠. Numb. 마비된. 그렇죠. Medicine. 약. So critical. 비판적인. 그렇죠. Cause. Warning. 그렇죠. Diabetes. 당뇨병. 그렇죠. Cure. 치유하다. 그렇죠. Plaque. 전염병. 그렇죠. 그리고 transmit. 전송하다. 그렇죠. instance. 사례. 그렇죠. 그리고 troublesome. 성가신. 그렇죠. deliver. 전달. 그렇죠. 텍스처. 감촉. 그렇죠. worrisome. 걱정스러운. 그렇죠. transfusion. 수혈. 그렇죠. turn down. 낮추다. 그렇죠. 그리고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manage. 관리하다. 그렇죠. patient. 환자. 그렇죠. cancel. 취소하다. 그렇죠. recall. 재발하다. 그렇죠. therapy. 치료. 그렇죠. 그리고 symptom. 증상. 그렇죠. spread. 퍼지다. 그렇죠. tablet. 한. 그렇죠. pharmacy. 약국.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연결 지어서 하나 더 말을 해주자면, 우리 알약 중에 좀 넉대대한 알약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그거를 타블렛이라고 해요. 막 이렇게 캡슐 모양 말고, 요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약간 납작하고 판판한? 그런 거는 다 웬만해서 다 타블렛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클리닉으로 이쪽부터 할까요? 진료소. 그렇죠. secondary. 등등교육. 그렇죠. antibiotic. 항생제. 그렇죠. surgery. 수술. 그렇죠. drug. 약. 그렇죠. sanitary. 위생. 그렇죠. ache. 아프다. 그렇죠. influenza. 독감. 그렇죠. current. 현재. 그렇죠. fatigue. 피곤. 그렇죠. filter. 필터. 그렇죠. endure. 참다. 그렇죠. obsess. 비만. 그렇죠. suffer. 적다. 그렇죠. 그리고 struck. 뇌졸중. 그렇죠. heal. 치유되다. 그렇죠. strengthen. 강화하다. 그렇죠. transplant. 이식하다. 그렇죠. raw. 둘.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그거였고, 이번엔 천일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부터 recipient 수령인 그리고 monolingual
단위로를 사용하는. 그렇죠. 이게 distance. 현재. 그렇죠.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precondition. 필수 조건. 그렇죠. metabolism. 신진대사. 그렇죠. enterprise. 퇴사. 그렇죠. finish. 사라지다. 그렇죠. multitude. 다수. 그렇죠. imprudent. 경솔한. 그렇죠. privilege. 특권. 그렇죠. integrity. 진실성. 그렇죠. settling, setting. 환경. 그렇죠. 그리고 corruption. 타락. 그렇죠.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쵸?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 그렇죠? Elements of? 약간 그렇죠? Ritual? 의식. 그렇죠? Flip through? 필터보다. 그렇죠? Dusk? 땅콩. 그렇죠? Discord? 불화. 그렇죠.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reliever. 구제자. 그렇죠. credible. 믿을 만한. 그렇죠. propagation. 번식. 그렇죠. 내려볼게요. commitment. 전념. 그렇죠. 그리고 selfishness. 이타심. 그렇죠. hardwired. 타고난. 그렇죠. 그리고 brutal. 야만적인. 그렇죠. stick to. A를 고수하다. 그렇죠. override. 무효화하다. 그렇죠. habituation. 습관화. 그렇죠. decency. 품위. cognitive. 인지. 그렇죠. attribute. 기여하다. 그렇죠. faculty. 능력. 그렇죠. severity. 심각함. 그렇죠. temptation. 유혹. 그렇죠. intensity. 강도. 그렇죠. vast. 거대한. 그렇죠. swarm. 회도하다. 그렇죠. fanciful. 공상. 그렇죠. repressed. 억압된. 그렇죠. withhold. 억제하다. 그렇죠. resentment. 분노. 그렇죠. 그리고 prehistoric. 신진대사. 그렇죠. 그리고 garment. 옷. 그렇죠. monument. 기념비. 그렇죠. launder. 세탁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왼쪽에 hair-tired. 혐오. 그렇죠. fall short of. 너무에 못 미치다. 그렇죠. noble. 포기한. 그렇죠. pave. 포장하다. 그렇죠. rust. 녹슬다. 그렇죠. occasionally. 때때로. 그렇죠. disuse. 사용하지 않는. 그렇죠. pedestrian. 보행자. 그렇죠. purity. 맑음. 그렇죠. liable. 법적 책임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stagnation.
침체. 아, 패시지. 통과. 그렇죠? 인액션. 게으름. 그렇죠? 드레싱. 소스. 셉. 약화시키다. 미니어처는 알것 같고, 비걸. 힘. 그쵸? 워터쿠스. 운하. 그렇죠? 메디버. 리디버. 금세. 그렇죠. 여기서의 페이브 혹시 어떤 딱단지 혹시 아나요? 이게 그냥 막 우리가 틀린 걸 닦다 이런 게 아니라, 길을 닦다, 길을 만들다 할 때의 페이브가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닦다 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겸사겸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항상 천일문을 깔끔하게 잘 해와주는 것 같아요. 그냥 후다닥 마무리 짓고, 우리 일정대로 수특이랑 기출 계속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세 개만 생각을 해왔고요. 19까지 한 20. 딱세 개가 남아서 아마 토요일 날 숙제로 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17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에 대한 거고요. 우리 관계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모두 통틀어서 관계사라고 보통을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접근, 그냥 이렇게 묶이는구나, 라는 걸 알면 충분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네가 어떻게 지용이 되는지를 보면 될 텐데, 사실 다 알고 있어서 정리의 느낌으로만 가져갈게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주어, 목적어를 대신하는 경우여서, 이거를 기준으로 뒷부분은 불완전했었고,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여서, 뒤에가 완벽했다. 주로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 관계부사랑 동일하다고 말을 했었던 것도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거는 전치사 다음에 대는 안 된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in 대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해석이라면 괜찮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죠. 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이건 수식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보충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수식이랑 보충 설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상대, 우리의 선행사를 좀더 설명을 해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식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접근법에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과는 사과인데 뭐, 존의, 뭐랄까, 농장에서 나온 사과.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게 수식이고요. 이 보충 설명은 이 존의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진행할 때 보통 보충 설명을 한다.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긴 합니다. 네,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어법적인 접근법에서 생각을 할 때는 아, 수식이라는 거랑 설명이라는 거는 엄연히 다르긴 하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단어는 외워주시고 관계대명사, 명사 수식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후, 사람에 따라 위치, 됐, 요거는 다알 거고 수식하거나 한정하거나 이런 애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씩 알려주자면 이 후가, 즉 관계대명사가 꾸미는 부분은 항상 바로 앞은 아닐 수 있다. 선행사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요 사이에 부사어 구가 들어올 때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고 정작 얘가 꾸며주는 애가 뭐저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색깔이 다르게 해서 안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에 조금 더 주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법 문제 따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은근 출제가 자주 되는 경향이 있고요.
해석을 할 때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뭘 꾸며주는지 조금 헷갈린다면 스위치적인 거를 살펴보면서 접근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효민이가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미 충분히 이렇게 다 눈치껏 잘 하는 경향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영어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마 시간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뭐 독해까지 문법적인 요소를 분할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주고, 문법 문제에 있어서만 관계대명사가 특히 밑줄이 쳐 있거나 아니면은 두개 고르는 그 유형에서만 조금 유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결국 관계부사랑 같이 관계부사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만 살짝 읽어보고 가자면, 여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계사의 절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맨 뒤나 이 뒷부분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문법 유형에 주의해야 할 부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우리 요 768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on which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on은 원래 뒷부분에 어떤 요소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나왔을까요? 맨 뒤. 그쵸? 보통은 맨 뒤에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found on 때문에 등장했던 on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앞에 있던 주어가 이 관계사절 안에서는 뒷부분이었잖아요. 그거를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의 사법제도는 찾아진다. 원칙 중 하나에서 라는 의미에서 on이 원래는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전치사를 이렇게 그래서 요 뒤에 남겨도 괜찮고, 앞으로 빼줘도 괜찮다. 요거를 기억을 해본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가 완벽한데 위치가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on이 있고 위치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터가 나왔네. 이거 틀렸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해야 하잖아 하고, 뭐 이게 틀린 거 고르는 건데 3번을 골랐다? 그러면 바로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따져볼 때는 이제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해야 하는 숙제가 뭐냐면, 동사 플러스 전치사, 흔히 제가 말하는 세트 단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친숙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ound on이라는, found가 주로 on에서 on이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인다라는 거는 몰랐다면, 충분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완벽하게 이거 이 플러스 알파의 단어들을 외우진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았다. 뭐에 대해서 하면은 대해서에 따른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때 있어서 특히 관계대명사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유독 많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 뒤가 완벽한가를 봐야 하고, 스위치는 괜찮은가 또 봐야 하고, 뒤에 on과 같은 전치사가 적절하게 있는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좀더 가자면, 이건 너무 쉬워서 고3 수준에서 안 나오긴 하지만, 선행사를 꾸미는 대상이 사람인데 위치가 나오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진 않았는지, 요런 장난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한 관계대명사라는 요소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낼수 있어서 그만큼 기출로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얘기도 했고 정리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단어인 관계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그냥 명사 라는 거는 당연히 수식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정확히 따져보자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을 이끌고요. time, place, reason과 같은. 당연히 time이면 when일 거고, where는 place일 거고, reason은 why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관계대부사 대신에 대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대는 접속사 대시겠죠. 주어 동사를 모두 나올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 아 여기서가 아니라 물론 뒷부분에서 나 뒷부분에서 안 나와 있네.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해야 할거 하나 더. How랑 더 웨이는 같이 쓸수 없죠. 둘중 하나만 쓸수 있고요. 나머지는 둘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더. 여기 선행사 얘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what이라는 거는 더, thing, 대시랑 같이 합쳐진 것과 같다. 즉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what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보충설명, 컴마 다음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자면 해석은 주로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또 충분히 적절히 이제 추가해서 여기서도 어찌 보면 불문책임한 거죠. 문맥적인 거를 살펴본 다음에 적절히 추가해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위치긴 해요. 컴마 다음에. 근데 어찌됐든 대신 안 됐다. 요거를 다시 한번 유념해 둡시다. 그래서 요거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독해보다는 어법적인 요소에서 출제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만 다시 한번 숙제를 해올 때 정리를 하면서 되새겨보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8챕터로 가자면 챕터 18로 가자면 이제 여러 형태 그러니까 플러스 뭐랄까 변형되는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생략되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 삽입자를 포함하는 경우. 자, 요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에서 애먹이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또 뜯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선행사랑 떨어져 있을 때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아, 관계사절이에요. 당연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이 절이 뭐랑 연결됐는지를 바로 파악해야 문맥 파악도 빨라지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one benefit of jogging, 조깅의 한 가지 이점은 요건데 most people are totally unaware of.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절대 30분간 한다는 게 아니라 조깅이라는 거를 잘 모르겠죠. 특히 조깅의 베네핏을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바로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요거를 유념해 하면서 독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해보고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요거예요. 요거는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삽입자를 포함하는 관계사절. 삽입자, 우리가 중간에 they believe 이렇게 추임새로 들어간 애들을 여기서는 삽입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추임새인 만큼 뻔한 애들이 나와요. 그들이 믿기엔 그가 말하기, he says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언 같은 것들만 익숙해지면은 요거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기존에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822번 바로 한번 해석을 시작해 볼까요? 전기 자동차는 지지자들이 바라기를 뉴욕시 센트럴파크에 있는 마차를 대체할 전기 자동차는 개발되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시 환경에서 동물들을 일하게 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죠. 잘 해석해줬어요. 지금 깔끔해요. 지지자들이 바라건대. 사실 요거는 우리나라 말에서 따져보자면, 맨 처음에 해버려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바라건대, 이런 자동차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크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잘해준 거는, 이렇게, who부터도 잘 끊어졌는데, 혹시 토일이 어떤 뜻인지 아나요? 요게 끌다라는 또 똑같이 있어요. 뭔가를 이게 이끌 이게 끌 아니 뭐지 딱말 그대로 막 자동차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토일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좀 의역을 해서는 뭐 힘든 일을 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단어가 혹시 알고 있을까 했는데
그 맥락에 맞게 잘 해석을 해줘서, 네. 늘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것도 보자면, 관계사가 생략된 것. 요거는 쉽죠.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늘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관계부사도 종종 생략돼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the way는 how랑 함께 쓰일 수가 없어서 생략이 되는 거고요. 대시나 in which로도 종종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자면 명사, 관계사, 대명사.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일 경우가 많다. 자, 그냥 요렇게 보면 돼요. 요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명사가 갑자기, 뭐 갑자기 나란히 나왔다. 그리고 동사가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아, 이 명사가 주어일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왜냐? 우리 명사 두 개는 접속사 없이는 나란히 쓰지 못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좀더 쉽겠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건 휴민이도 느꼈을 것 같아요. 독해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애매하게 퉁 끊기면은 보통은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를 중학교 때는 뭐가 생략됐는지를 맞춰라 하면은 제가 그냥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대슬스라고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슬 접속사이면서 관계대명사이면서 전치사 뒤만 아니면은 웬만해서 답이 다될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 네, 이제 관계대명사는 봤고요. 19과 20과가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끊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뭐 끊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숙제를 더 내주고 싶지도 않고, 우리 2018년도 6월도 후다닥 봐주는 게 좋으니까, 오늘은 19과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부사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웬만해서는 접속사가 있고 나오는 애들을 다 부사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겠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양보라는 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에 해당하는 양보예요. 그리고 목적, 결과, 양태 등으로 분류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그리고 형태가 비슷하게 해서 so that, so. 이런 접속사들을 주의해 보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만큼 그것만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사실 since는 문법적인 요소로도 충분히 구별을 할수 있죠. 우리 뭐뭐 이래로일 때는 얘가 전치사고요. 때문에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 때문에로 해석을 하고 전치사가 나온다 이래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래로일 때는 항상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와 같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since는 구분할 수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as가 정말 온갖 곳에 다 쓰여서 애를 먹는 애중하다죠. as는 뭐뭐 할 때, 뭐뭐처럼, 뭐뭐함에 따라, 뭐뭐이기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 as, 형용사는 부사는 명사, 이런 애들이 좀더 나오니까, 그때 가보면 될것 같고요. as보다는 뒤쪽에 있는 것도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귀, 3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여기 있는 것만 호로록 보고 갑시다. 자, when 일 때는 뭐뭐 할때 뭐뭐인 경우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있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써줄게요. 꼭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래절, 그러니까 미래의 조건을 걸 때도 when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왔을 때 반겨줘 할때 그때는 손님이 온다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 때도 when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도 같이 쓰면 되죠. 뭐뭐하는 동안에서는 전치사지만 반면 뭐뭐일지라도일 때는 접속사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since처럼 그렇게 반응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in case 뭐뭐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결국에는 뭐뭐인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뭐인 경우에라고 한 번에 외우는 게좀더 깔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if는 만약도 있지만 even if일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근데 그냥 if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게 가끔 장난칠 때 나와요.
if는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좀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좀더 살펴보자면 so that, so that 이건 다 똑같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리고 so 형용사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리고 such 형용사 such 형명 너무 그러한 뭐뭐할 정도로 뭐뭐하다. 보통은 요게 요 뉘앙스로 해석이 많이 되고 so that이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로 주로 해석되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약간은 뉘앙스 차이. 그리고 요 so that, 컴마 다음에 나와 있는 so that은 보통 그래서 even if, even though, as if 이것도 다 똑같고요. 좀더 알아야 하는 거. 자, provided that 이것도 기억을 해볼게요. 요거는 if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어졌을 때, 즉 그냥 조건을 걸었을 때 가정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provided that이 주로 문두에 나온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 if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나 더. now that은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직독직해하면 정말 많이 난처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now that. 사실 요두 단어는 수능보다는 토익 시험이나 다른 어휘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수능에서도 가끔 이런 단어들이 가끔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겸사겸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rovided that은 if, now that은 때문에 라는 뜻까지 있다는 거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는 것들은 크게 해석 연습을 하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좀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보다는 숙제를 할때 있어서 이 문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해석을 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에서 수일치를 확인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님은 일단 세 개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2018년도 그걸로 가져가 볼게요. 네, 29번을 고쳐보면 됩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1번. 네, 1번이 정답 맞아요. 혹시 맨 처음에 몇 번을 정답으로 했을까요? 2번. 5번. 2번. 2번이요? 음흠. 혹시 지금 보니 어때요? 좀 감이 오나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음흠.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다 가르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날 정도로 많은 애들이 틀렸어요. 왜냐면 앞에가 너무 밑밥이 심해요.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은 밑밥이에요. 볼게요. 그렇게만 왜 이게 장난지 심한지만 볼게요. 아무래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첫 문장과 첫 부분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부분에는 이 빙하는 다시 형성이 될때 물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선 예시를 쭉 들어요. 근데 사실 이만큼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엔 이 빙하가 이렇게 될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하는가 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이거 날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이어지고 뚝 끊긴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지문들은 보통 이런 외국 기사나 논문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는 그러면 이 빙하를 정말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TNT나 이런 뉴클리어로 날려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어디 가서 스트릿에서 얘네는 디베스테이티드 황폐화졌는데 결국에는 이 글레이시에이티드 미안해요. 요거 말고 이 어디 가서 글레이서스 결국엔 빙하에는 무슨 효과를 미쳤는가?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런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봤을 때 1번이 당연히 정답인 거고, melting glaciers, 그러니까 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2번은 제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아마 이런 신유형들에서 이런 장난질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신유형은 정말 이 부분만 빼놓고 이게 무슨 소리를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의 큰 주제보다는 그 주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지는 이런 유형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다른 빈칸 유형 그러면은 주제를 중심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찌 보면 큰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갖고 가면 충분합니다. 됐나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32번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1번. 1번. 오케이. 혹시 처음 정답은 몇 번으로 했을까요? 4번. 오케이. 일단, 둘다 사실 정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충분히 해석보다는 맥락 파악이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기보다는, 요 for this individuals 전까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꼭다 해석을 하진 않아도 돼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자기 수능 간 이제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 이 어떤 특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 막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해요. 거기까지일까요? 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전체 문제를 품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을 단어가 뭐냐면, culturally라는 단어예요. 일단 조금만 더 보강해서 앞부분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 이 self-efficiency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나온 것처럼 평균적인 사람의 보다 아웃사이드니까 그 너머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를 이제 self-efficiency라고 하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뒷부분 한번 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자면 따라서 이게 강하다면 이 SE라고 할게요. SE가 강하다면 아마 더 나오려는 경향이 있대요. 뭐보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묘사된 행동보다 to 뭐 하기 위해 이런 업무나 결국엔 자기 목표겠죠. 목표를 시도하기 위해.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success 이거의 성공은 is viewed 보여진대요. as 뭐로서 improbable 이 무슨 뜻이죠? 아하, 우리 probability 하면은 가능성이잖아요. probable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이미 붙었으니까 가능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능할 수 없다고 보여져 있는 이런 성공들에 대한 이런 거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세팅이 됐냐면 대부분 소셜 액터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내 목표로 두고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culturally가 단순히 막 동양, 서양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화 속에서. 이제는 뒷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For these individuals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빈칸은 이 뒷부분을 보면서 풀었어야 좀더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한번 요약해준 문장으로서 뒤에 상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딱 여기 for example를 봐도 알수 있죠. 어쨌든 이 문장이 뭔지를 알기 위해 뒷부분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이 호주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다양한 것 중에.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동양 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주 안에서만 봐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우포피 신드롬이라고 주로 말을 한대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말은 뭘 암시하냐면
어떠한 포피든, 어떤 포피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런 필드에 있어서 능가하는 포피들은 will get cut down. cut down 하면은 혹시 뜻을 알고 있나요? 달리죠? 아하, 요거는 잘라내다. 그냥 cut이라는 게 정말 자르다의 의미가 살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 해도 우리 땡땡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거의 뜻인 거죠. 왜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자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단어에 당황하지 말고 뒤에 계속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overachiever, 그러니까 더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fail, 실패한다 라는 뜻이래요. 무엇이? 터 퍼피 신드롬이라는 것이. 자, 우리 호주 사회 안에서는 더, 속된 말로 할게요. 나대면 날될수록 실패를 결국은 실패할 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뒤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but이나 however가 없는데 사실상 반전을 주고 있어요. 자, 인터뷰나 관찰은 근데 suggest, 제시한대요. 무엇을? It is the highest of 이 사람. Who. 자, 요게 who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랑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이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사람이면 지금처럼 who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의 뜻이 뭐냐? it is랑 that을 삭제하면 원래 문장이 보일 것이다. 한번 볼게요. 그 오버어치버라고도 나와 있었던 이 하이 셀프 에피션시 이 호주 사람들은 스텝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대요. 그들의 그 문화적으로 한정된 행동에서 투부하기 위해 실제로 그 너머를 성취하기 위해.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 아니다? 자, 요게 무엇을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이 범위가. 근데 이 사람들은 평균 이상을 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 오버한 사람들은요. 근데 요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페일했다는 게이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actually 사실은 이 beyond에 있다는 걸 성취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오버라는 자기의 목표를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전을 주는 접속사 없이도 반전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1차적으로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2번입니다.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문화는 그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요 문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 할게요. 우리가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른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에서부터 읽고 싶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빈칸은 뒤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는 그냥 배경 지식일 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능력이 1차적으로 요구됐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culturally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의역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었던 거죠. 단순히 동양서양 이런 문화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 내 사회 안에서의 문화라는 걸로 가져갈 수 있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였던 거죠. 왜냐면 실제로 그게 선지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거는 꼭 however나 but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이 문제 푸는 사람은 역접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Australians와 결국에 인터뷰하고 관찰은 다 상충되는 관계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 요세 가지 때문에 32번이 유독 어려웠던 문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은근 자주 볼 거예요. 이제 빈칸에서 어렵다?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경험치 쌓는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풀어보면은 이제 뻔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32번까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저 숙제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일단 아삽은
46과고요. 천일문은 13과 단어고, 오늘 17, 18, 19는 풀이 해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풀수 있으면 풀어주고 힘들면 안 해도 돼요. 17년도 거 6월. 네. 그렇다면 스킵해도 되니까 설날 스케줄 전후로 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